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 계속해서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3.3도, 구미 0도, 안동 영하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19도, 구미와 안동 18도 등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2014년 통계조사 결과 전국에서 1만 천여 가구, 1만 8천여 명이 귀농한 가운데 경북이 19.5%인 3,600여 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줄곧 1위를 지켰습니다.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167가구로 가장 많고, 청도군과 봉화군, 의성군이 뒤를 이었으며, 100가구 이상 유치 시군은 12곳입니다. 경북의 귀농 인구가 몰리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 고소득 작목이 풍부하고 농지 값이 싼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내수 활성화와 생산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을 7,632원으로 50%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그레 살리기 대구지역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저지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주제에다 어설픈 진행으로 예산 낭비 논란에 서 있던 지역 축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에다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창의적인 컨텐츠를 더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진흙탕 속에서 맘껏 뒹굴고 진흙 세례를 받으며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지역 자원을 특화시킨 독특함에다 재미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Not to this extent. This is pretty impressive. I haven't seen anything like this in America. 이처럼 지역 축제가 성공하려면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 그리고 이 특별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백 명의 피서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오징어 잡기 경쟁을 펼치고, 덤으로 공짜 물회도 먹을 수 있는 포항 구룡포 해변 축제. 직접 잡아가 하니까 재밌네요. 재밌고 뭐 즐겁고 아들도 같이 오니까 좋은 추억이 됩니다.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을 직접 끌어당겨 고기를 잡고 즉석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월포 후리그물 당기기 체험입니다. 지역 몇몇 축제들도 이처럼 바다와 접해 있는 장점을 이용해 이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홍보가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점차 보완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최근 축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유행어를 히트시킨 탤런트 신구 씨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군청 컬러링도 바꿨습니다. 예, 여보세요? 신구입니다. 여기 오면 내가 개맛을 알려줄게. 올 거지? 대게를 손수레에 싣고 나르던 영덕 주민들의 일상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개발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즐기고 소비하는 축제, 참여하는 축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지난해 우리나라 지자체가 개최한 지역 축제는 공식 집계된 것만 모두 555개나 됩니다. 이 같은 축제의 홍수 속에 어설픈 축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고, 사람을 모으지 못한 축제에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축제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퓰리처상 사진전에 3주 만에 1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퓰리처상 보도 부분 수상이 시작된 지난 194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고, 사진 옆에는 촬영 당시 상황과 역사적 배경, 작가들의 소감이 적혀 있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달 30일까지 매일 정오 이전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3,000원 깎아주는 이벤트를 엽니다. 대구 동구청은 오늘 아양아트센터 앞 광장에서 공산농협과 함께 803 미나리 직판 행사를 열어 미나리 무료 시식 행사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한 미나리를 싸게 판매합니다. 803 미나리는 803 자락의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한 농법으로 재배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동구청은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스마트 두레 공동체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 두레 공동체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 농가에 도시적 은퇴자, 실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연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농가 판로 개척을 통한 소득 증제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두레 장터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가공 인력 수급 실태 조사와 6차 산업 활성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